그래서 모기나 모기는 모기가 우리가 저 산에 보면 도토리 나무가 많은 산이 있죠. 산 전체가 도토리 나무로 쫙 퍼졌잖아. 그거는 왜 그렇게 도토리를 사람들이 심었냐? 심은 게 아니에요. 유럽에 가면 그 평지에 도토리 나무가 미국 가면 엄청 많아. 참나무가. 그거 누가 심었을까요? 다람쥐가 심었겠죠? 다람쥐가 그 도토리를 나중에 도토리가 없을 때 묻으려고. 묻어놔요. 땅을 파. 땅을 잘 파. 파가 다 묻어놨는데 다람쥐는 1초만 지나면 잊어버려요. 우리는 다람쥐한테 다람쥐 뇌를 심는 거는 하는데 기억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묻은 걸 그 다음날 몰라. 그러니까 다람쥐가 심은 거 도토리가 싹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다람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밤만 도토리만 떨어지면 그걸 주워다가 여기저기 숨겨요. 땅을 파가지고 숨기는 거야. 우리같이 돌멩이 속에 숨기는 게 아니고 꼭 땅을 파가 묻어놔요. 그게 다 번식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동물과 곤충을 동원해서 지구를 존재하게끔 컴퓨터화해서 만든 거야. 내 말 이해가죠? 까치나 새들은 그걸 먹게 돼 있어. 까치밥이라고. 먹고 나면은 다른 저런 잔잔한 씨앗이 있는 나무들이 온 산에 퍼져. 새들은 그 씨는 새들의 똥에 들어가서 소화가 안 되게 돼 있어. 씨는 그대로 나와. 아무리 돌멩이를 주워 먹으면 소화가 되는데 씨는 소화가 안 되게 만들어 놔. 알겠죠? 그래서 동물이나 새가 먹고 나면 우리가 어디 가서 시골에 가면 화장실을 가서 아무데나 대변을 보는데 거기서 수박이 나오는 거야. 수박 씨는 소화가 되나 안 되나? 안 돼. 참외가 나와? 그럼 우리가 보면 아 우리가 저기 산에 가다가 눈 돼서 참외가 주둥주둥 열려 있는 거야. 어릴 때 보면 그 누가 해서요? 우리가 범인들이야. 맞아 맞아. 이와 같이 모기 절대 필요한 먹이사슬의 맨 밑바닥이야. 모기가 피가 없으면 못 살아. 그러면 인간들의 피를 빨아먹게 만들어 놔야 모기가 처음에 잘 성장하잖아. 그건 어린애가 분유 먹듯이. 그래 모기가 어른 모기가 되면은 이제 동물의 피도 빨아먹을 수 있어요. 처음 모기는 인간의 피를 먹게 해놨어. 인간이 산모 역할을 해주는 거야. 모기의 산모. 그 다음에 모기가 조금 크면은 털 있는 짐승들 가서 침을 집어넣어서 뽑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인간한테 안 와요. 알겠죠? 그럼 인간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왜 그래 놨냐? 인간들에게 피를 빨아먹어야 인간들이 면역이 강해져. 내 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모기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예방주사 놔주러 다니는 거야. 돈은 안 받아. 공짜야. 그런데 병원에 가서 맞아봐. 모기 예방주사나 첫 번째 온 모기가 낳는 그 모기의 바이러스나 비슷해. 내 말 이해갑니까? 네. 모기에 많이 물린 사람은 절대로 면역이 세져. 맞아 맞아. 내 힘이 안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그 모기들은 내 힘 예방주사 나러 돌아다니는 건데 주사 놔주다가 좋은 일 하다가 얻어맞아 죽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기가 주사 놔주면 좀 따끔하겠지? 병원에 가서 저 우리 의사 선생님 있지만 병원에 가서 주사 맞아도 아파요. 그 부위가 붓기도 하고 따끔기도 하고 그래. 뭐 모기만 그렇게 가려운 줄 알아? 주사기도 맞으면 가려워. 그래서 그런 예방주사, 콜레라 예방주사 이런 것은 모기균을 약간 약하게 넣겠는데 내염균을 누가 예방주사 놔줘? 모기가 놔주기도 하고 의사 선생님이 놔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냥 모기가 놔주는 게 몸에는 더 면역이 강해져. 오리지널이니까. 오리지널하고 싸워서 이겨야지. 그럼 우리는 어릴 때 모기가 몸에 노다지 붙어 다니면서 물을 까냐? 저녁에 집에 가고 뭐 수백 군데 물려 있어. 그래 안 그래요? 내염 안 걸려. 안 걸리고 살았어.
그건 면역이 그만큼 강한 놈만 살려놓는 거야. 인간도 면역이 시원치 않으면 면역주사 맞다가 죽는 거야.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그래 안 그래? 그런 애는 살아있어 봐야 강인한 남성이 될 수가 없어. 맞아 맞아. 그래서 동물도 약한 놈은 악어가 잡아먹어버려. 사자가 딱 봐서 비실비실한 걸 가서 잡아먹어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모기가 모기를 잡아먹는 새가 있어야 되고 새를 잡아먹는 독수리가 있어야 되고 먹이사슬이 있기 때문에 모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모기가 괴롭힌다고 괴로워하지 말아요. 네. 어, 주사 공짜로 놔주러 다녀. 자세히 보세요. 그 옆에 간호원도 따라다녀.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모기가 나쁜 거다. 그러니까 모기를 못도록 집을 탁 해놓고 산 사람의 아들들은 꼭 내 힘에 걸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전혀 모기에 노출되지 않고 예방주사만 맞은 애들 중에 뇌염 환자가 나오는 거야. 근데 저 시골에서 막 돌아다니는 놈들은 뇌염 안 걸려요. 왜? 모기 예방주사를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이 면역력이 수시로 모기 세균과 싸우는 거야. 뇌염과. 맞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뇌수막염이니 뇌염이라는 게 뇌수막염이거든. 이 뇌수막이 튼튼해요. 알겠죠? 그래서 모기도 있어야 되고 지새끼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 뱀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한 거야. 알겠죠? 네. 그거 일일이 메커니즘을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은 뒤로 자빠져서 못 일어나. 네.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드릴게요. 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